반갑습니다. 우리가 이 보는 사람은 뭐 얼마 이게 모인 사람들은 1,000명 미만이지만 전 세계에서 보는 사람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킬 건 지키고 뭐 여러 가지 강의 듣고 또 여기서 여러분들이 강의뿐이 아니라 이 하늘문을 한 바퀴 이렇게 돌고 저 위에 건물 짓는 데 있죠? 그쪽으로 한 바퀴 휙 돌았다가 가시는 게 좋아. 그러면 다리 운동도 되고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이 세계 산으로 둘러싸여 있죠? 하늘궁이 이렇게 여기 들어오는 데서 하늘궁은 이렇게 생겼어요. 동그라마죠? 여기가 본관 짓는 데죠? 여기가 관저, 여기가 연수원, 이렇게 세 개의 기와집이 들어서요. 들어서면은 저 고개를 넘었을 때 딱 고개가 어디냐면 여기죠? 넘었으면 이게 보이겠죠? 우리 하늘궁은 여기 있죠? 여기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저까지가, 여기서부터 저까지가 4km대. 하늘궁 전체 길이는 4km야. 굉장히 길죠? 한번 갔다 오면 운동되는 거예요. 한번 갔다 오면. 이거를 너무 가까이 그렸는데, 우리 하늘궁 지금 건물은 여기 정도 있죠, 그죠? 여기서 이렇게 산까지. 요 산이 고령산, 요 산이 수리산이죠? 요 산이 계명산. 이 산들은 전부 높은 산이야. 그러니까 바깥으로 갈 수가 있나? 없어요. 없어요. 누구든지 올라가면 산을 넘어가기가 어려워. 굉장히 위가 그렇게 험해. 그러니까 이게 요새 맞죠? 네. 요새. 이 요새라는 것은 실제 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쇠는 뭘 말하냐? 요새는 한 명이 요새에 들어가면은 만 명을 이길 수가 있어. 한 명이 요새에 앉아가지고 기관총을 겨누고 있으면 만 명의 적을 이길 수가 있다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전쟁에서는 요새를 차지하라. 뭐 이런 명령을 내려요.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요새라는 건 한 사람이 들어가서 만 명을 물리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지도가 이렇게 생겼는데 낙동강 전투에서 함락되면 부산이 없어지죠? 네. 그러니까 이 낙동강 전투를 내가 잘못 그렸는데 이렇게 생겼으면 요만큼 남았어. 그죠? 요만큼 남겨놓고 전부 북한 땅이야. 이게 전부 북한 땅이야. 뭐 이렇게 이게 북한 땅인데 우리는 요만큼 남았지. 그죠? 그런데 여기가 남북의 중요한 격전지야. 일종의 말하면 요새야, 요새. 서로 막 요새를 만들어 놓고 서로 막 총 전력을 투입하는 거예요. 그 여기에서는 방어선이 무너지면 빨리 여기 있던 대통령이 일본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 일본으로 빨리 피신시키자 막 이러는 거야. 그런데 이게 얼마 전에는 한강이 여기 이렇게 있으면 이게 38선인데 아니 이승만 대통령이 강북에 있었다는 거예요. 청와대에.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있던 내가 어디죠? 경무대에 있다는 거야. 그럼 이승만 대통령이 경무대에 있다고 할 때는 피난이 좀 적었는데 갑자기 알고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부산에 와 있는 거지. 그런데 일본으로 가자고 하는 참모들
그냥 여기 있지 않은 참모들, 이게 곧 무너진다는 거예요, 낙동강 저게. 바로 인민군이 들이닥칠 때인데 빨리 피신을 하셔야지 동경으로 뭐 어디로 가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할 때 이 대통령이 갔을까? 뭐 나는 여기서 더 이상 한국을 벗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 영어 잘해야 안 해요? 잘해죠. 미국 대통령한테 전화해가지고 빨리 맥아들을 보내라 했죠? 근데 맥아들을 일로 보내라고 했어. 일로 보내라고.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 애국자니까 국민을 살려야 되니까 부산을 방어하고 지켜야 되겠죠? 그 일로 보내라고 해서 맥아더가 일로 왔나요? 맥아더가 한국 사람하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한국 사람. 그걸 물론 그 사람은 특징이 손자병법에 우회지계를 쓴 거야. 우회지계 36개가 있어요. 거기서 우회지계 일로 바로 가서 적의 요새에 부딪히면은 그냥 미군들도 꼼짝없이 여기서 다 죽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적의 요새가 얘들은 여기 요새를 다 구축해 가지고 남한군하고 싸우는데 도저히 이걸 뚫을 수가 없어. 어떻게 내려오는 걸 쫓겨온 게 여기까지 왔으니까 뭐 여기서 요만큼 쫓겨가는 건 순간적이야. 근데 북한군이 하나 없는 게 비행기야. 남한은 비행기도 없었고 북한도 없지만 미군은 비행기가 있었어. 그러니까 미군들은 이 우회지계를 썼어요. 우리는 무슨 지계를 썼어요? 우리는 그냥 직진지계를 쓴 거야. 아 그냥 바로 그냥 저 사람들하고 무조건 맞닥뜨려가지고 그냥 무조건 나가서 붙어서 이긴다. 직진지계. 직진지계를 쓰니까 이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회지계를 쓴 맥아더가 요 전쟁터를 싹 오키나와에서 와가지고 우회를 해가지고 여기 막아서 안 막았어요. 여기서 이걸 막아버리고 이리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바둑 두는 것 마냥 우회지계를 탁. 그냥 손자병법은 바둑의 고수야. 알고리즘이 아무리 대단해도 손자병법은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릴 때 손자병법의 대가잖아. 주역이나 뭐 손자병법이나 뭐 이런 거 천지지계를 흔히 보고 있잖아. 그런데 맥아더가 어떻게 이렇게 손자병법을 알았는가? 딱 가가지고 일로 가는데 일곱 명의 보좌관이, 맥아더의 보좌관이 맥아더한테 반대했죠. 각하, 이쯤 가서 치는 건 좋은데 여기가 적진입니다. 적진. 적진도 한가운데예요. 지금 여기쯤 가면 김일성이가 내려왔을지도 몰라요. 방어가 제대로 돼 있을 겁니다. 아마 서울에 김일성이가 와 있을 텐데 굴로 들어가서 거기서 바로 전부 뭐 시체되려고 그럽니까? 이런데 맥아더는 이 제자들 보고 너 예수의 열두 제자가 예수와 열두 제자 말 듣더냐? 너가 아무리 이야기해봐라. 나는 인천으로 간다. 고집 부리죠? 맥아더 그때 70이 넘었어. 나이가 별 다섯 개 달았지만은 계급 나이가 70이 넘은 사람은 76인가 나이 되게 많았어요. 지금 말은 80대 장군이야. 그러니까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그리고 대통령한테 찍혀가지고 나중에 옷 벗었지만 굉장히 뭔가가 있었어. 나는 야 이놈들아 너희 지시를 받는 사령관이 아니야. 너희가 인마 보장하면 보장하지 너희 무슨 경험이 있어 전쟁에. 난 노장이야. 병사들을 살리려면 바로 요새 앞으로 가는 게 아니야. 돌아서 가야 돼.
그러니까 거기는 뻘꾸댁이니까 거기다 해병대를 상륙시키면 뻘꾸댁에서 다 죽습니다. 저쪽에서 비행기가 그래도 있으니까 북한 비행기가 와서 그걸 발견하면 그냥 뻘꾸댁에다가 인천 앞바다 뻘꾸댁에다 다 죽여버려요. 그때 인천에는 초가집 몇 채가 있었어. 그때 인천 시내는 초가집 몇십 채가 있는 게 다야. 그 나머지 전부 뻘바다야. 뻘꾸댁. 아, 그러니 배를 바다 가운데 세워놓고 뻘꾸대기를 어떻게 인천까지 들어갑니까? 일단 가자. 그래 고집을 해서 갔죠? 가서 그냥 일망타진. 다 메카도 원하는 대로 우회지기를 써서 성공했죠? 우회지기를. 이 어려운 난세는 여러분들이 직진을 하면 안 돼. 알겠죠? 우회를 해야 돼요. 우회. 그냥 바로 나가려고 그러면 이게 오 말이 안 되는 거야. 가게 줄여. 안 되면은 좀 잠깐 쉬어. 알겠죠? 네. 집주인한테 가서도 우리 도저히 안 되니까 좀 깎아주시든지 우리 한두 달 쉴 테니까 임대료 받지 말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뭔가 우회를 해야 돼. 알겠죠? 네. 여러분들 지금 어렵다고 해서 지금 말이야 우리나라가 촌각에 달렸어. 맞아 안 맞아요? 맞습니다. 이 총각인데 미국 사람은 그 전체를 보는 거야. 우회를. 이런 위기가 기회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경제만 봐 땅과 싸움 그만 아예 국회를 해산해버릴 거야. 나라 망친 놈들 싹 다 정신대로